저도 되게 아이돌 되게 무시했었거든요. 제가 힙합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힙합 막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돌이 됐는데, 그렇다고 아이돌이 막 싫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근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는 거고. 그게 왜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맨몬스터 완전 아이돌 얼굴 아닌 방탄소년단에서 랩하는데 못생김. 아이돌로 데뷔했다는 건 래퍼를 포기한 거 아닌가? 이 노래를 힙합이라고 할 수 있나? 전혀. 방탄소년단 랩 가사? 그것도 가사야. 증명하겠습니다. If you stay ready, you ain't gotta get ready. Call you when I get there, you just get your shit ready. Oops, I mean your shit ready. Can't believe I said that. Did you know where my head at? Now shorty, where your head at? She gon' dive in head first. School me like the border head. She do it, then we do it, so she can say she thought ahead. Laid up in that all day, can't get out that waterbed. Talk nasty for your boy, silent treatment for the feds. No cup for the thirsty, she bad as come. 약간 예민해요. 일단 되게 쿨해요. 친구가 되게 쿨한데 남준이는 알고 보면 정말 예리나요. 네. 소녀 같은 겉으로는 엄청 막 남성적인데 센 척하죠. 네. 많이 징징거리죠. 이제 좀 징징은 금지. 저는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아마 세상에서 제일 지구상에서 제일 이중적인 인간 하면 저 뽑을 것 같아요. 진짜. Check it out now. No doubt now. 랩몬 형은 아이돌로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이돌이죠.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죠. 팬들을 향해서 되게 의식하면서 윙크를 몇 번 날리는 거 있어요. 진짜로 막 이런 거 어떻게 많이 하고요? 아, 그건 솔직히 조금.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마케팅이죠. 소녀가 필요하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 랩몬이 애교가 있고 이런 친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예를 들어 뿌잉뿌잉 이런 거. 뿌잉뿌잉 하는데 되게 귀여워요. 인사할 때? 인사할 때랑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 만날 때. 그럴 때 가장 아이돌 같아요. 눈치가 안 돼요. 벌써 늙었나 봐요. 21살. 네, 감사합니다. 아이돌 힘들어요? 네? 아이돌 하기 힘들어요? 아, 재밌죠.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나게 했었는데 다음 무대로 빨리 그래도 준비하고 정신이 없어요. 신나게 하자. 다음엔 더 열심히, 다음엔 더 열심히 잘하고 싶습니다. 되게 좀 다른 저와 제가 살아왔던 것과는 좀 다른 이면이죠. 약간 어떻게 보면 리얼하게 살고 싶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기분 좋은 척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남준이랑은 예전에
방탄소년단 연습생을 같이 했었지만 전 안 했죠. 좀 안 맞았어요. 어디를 가도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냥 통제죠. 싹 다 통제. 모든 게 통제돼 있으니까 그런 게 남준이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확실히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뭐 그렇죠. 답답한 때도 있고. 아이돌한테 규칙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돌도 일반 사람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건 잘하는데 아이라인 그렸어요 지금? 아이라인이요? 좀 이따 완성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같아. 이게 멋있잖아요. 내추럴한 모습. 맨날 전에. 새벽 늦게까지 작업했어요. 레몬이. 뭐 레몬이는 뭐 일상이 작업이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한 친구예요. 진짜 본받을 친구죠. 레몬 성대모사 제일 잘하는 사람. 자 한 번씩 해볼까요? 레몬사. 로만드로. 그 유명한 그 사이코 걸. 아 레몬 걸. 사이코. 나 레몬. 비비비 로데이비비 로데이비. 언제 들어가? 피곤한 거예요. 혹시 다음에 한 팀 더 나와요? 저도 이럴 때가 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슛기력이라고 했어요. 무기력하다고. 귀여워. 왜 저 뛰었잖아, 가봐요. 이게 뭐야? 심해졌어. 이거 치약인가? 어제 뭐였지? 어제 뭐 했어요? 노래 만든다고. 작업한다고. 6시 반에 퇴근했는데. 하나, 둘, 셋. 귀엽게. 하나, 둘, 셋. 여기 인이어 테이프로 하도 붙여서 여기 여드름 났어요. 완전 아파, 여기. 대박. 잠깐 올라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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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 무대 안녕. 그래도 아이돌이라서 좋은 점도 되게 많고 그리고 사실 큰 무대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큰 무대 그리고 방송에서 나를 더 알릴 기회를 더 많이 얻었고요. 실제로 그거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음악을, 제 목소리를 듣고 있고 제 무대를 보고 있으니까. 팬들의 이런 에너지를 저에게 제가 그대로 전달받을 때도 되게 많고 제가 결코 혼자 뭔가 래퍼를 했더라면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죠. 본인이 똑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뭐 제가 꼭 데뷔시키지 않았다 해도 그냥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왜 해야 되지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루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 중요한 행위인가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인생이 가장 터닝포인트가 됐죠. 제 직업이 생기고 하면서 이런 내가 살던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밤잠 안 자고 나는 이 최소한 이들처럼 만큼은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짜잔. 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로 빅 히트 녹음실입니다. 저는 방탄소년단
희망이면 아 제이홉이고요. 이제 곧 일본 데뷔할 녹음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멤버스터가 혼자 녹음을 하고 있네요. 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우리 한번 멤버스터의 뒷담화 멤버들이 있는 곳. 들어와요? 야, 딱 여기에 지금 이 캠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랩몬스터가 궁금해. 랩몬스터가 궁금해? 난 너가 더 궁금한데. 혹시 지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랩몬스터에게 평소 뭐 궁금했던 점이나 그리고 랩몬스터가 이건 아니었다. 랩몬스터 평소 어때요? 평소? 네. 신화 그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코를 아해. 제가 저 항상 이거 꽂고 잤어요. 걔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빨리 자서 코까지 고는 주제에 이어폰 소리 좀만 크게 키워놓으면 뭐라고 막 해요. 릴렉스.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거 이렇게 자고 있는데 랩몬스터가 베개를 붙잡고 이러고 내려갔어요. 야, 왜 끼어? 이랬더니 아, 형 죄송해요. 형 코 걸더라고요. 내려가더니 지 코 걸고 와! 아니, 베개를 막 던졌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코골아 봐요 이제 얘 얘 그래요? 형 이 등장 뜨끔 그래요? 나 나무 잘 먹었어. 나 나무 잘 먹었어. 아주 스테레오로 잘 들리는데. 아 정말요? 여기 음량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요? 방이 하나도 안 돼. 형 먼저 뭐 좀 나가 있으세요. 형 얘기해요. 나가서 지금 진영 지금 녹음해야 돼요. 형 여기 있을 거야? 나가야 돼요. 형 형도 나가 있어야 돼요. 형 뒷담화하고 있었단 말이야. 리더 멋있어요. 역시 디모스. 1절 아, 아까 말했던 흘리고 다녔어요. 네. 아, 형 안 흘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죠. 안경과 핸드폰 절대 못 찾아요. 안경 들고 안경 찾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못 찾고 핸드폰 맨날 그럼 전화해 달라고. 심지어 맨날 가끔씩 야 내 안경에 전화 좀 해줘라. 야 그 정부가 그 내 안경에 전화 좀 해줘. 뚜둥 뷰. 안녕하세요. 슈가 발견.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비공식 MC 1인자 슈가입니다. 네, 지금부터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직접 밝히는 랩몬스터 음이나 1인치가 뭘까요? 찾아가 볼게요. 김씨 이번 형이 왔네요. 종욱씨 혹시 랩몬스터 평소 버릇 알고 계세요? 버릇이요? 네. 평소 버릇이요? 샤워를 하고 등을 안 닦고요. 공감.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옷 입을 때 등이 다 젖어 있어요. 어차피 마른데, 일단. 그럼 어차피 사람 죽는데 왜 살까요? 무슨. 아니, 뭐 야수도 아니고 짐승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닦아요. 닦는데. 좀 대충 닦긴 해요. 샤워하면 등을 제 등을 차지게 딱 때려요. 멤버들이 등 좀 닦으라고 닦는데 다 안 닦아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귀찮은 걸. 이제 저희가 일본 진출을 하게 됐는데 야래 이제 그 일본에 나갈 그런 노래들 녹음을 일본어로 하는 녹음 현장이었어요. 근데 랩을 일본어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K-마켓도 하고
일본에서 아마 일본에서 레코드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마 엠플로우, 지브라 이 정도 얘기할 거예요. 그 두 분이랑 둘 다 작업을 하시면 돼요. 겐키소. 아 미친네. 겐키소. 겐키소. 네. 겐키소. 잘 사네. 겐키소. 뭐 관리를 못해요. 제가 상대가 타고난 좀 약해서 유전적으로. 근데 가수를 선택하면 저 아이러니하죠. 근데 상대가 타고난 좀 약해서 좀만 많이 쓰면 금방 쉬어요. 그래서 계속 그 목에 아픈 거 뭐 같은 거 먹고 뿌리고 막 그렇게 하죠. I'm a rapper and I also produce, make tracks, write lyrics for BTS. So as a rapper, what do you think about Rap Monster? Okay, everybody think he's idol, but he's a real rapper, cause he has his own mind, he has his own opinion, he writes his lyrics by himself. I think that is hip hop, you know, expressing yourself is like, you know, hip hop thing, you know, that is hip hop. 진짜 유명했어요. 사실 남준이 랩은 항상 솔직히 뭐 믿고 듣는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러거든요. 막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막 아 얘는 아이돌 래퍼라서 솔직히 래퍼로 인정 못해. 이거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계기는 랩몬스터예요. 그냥 뭐 아무런 계기가 없고요. 랩몬스터의 랩을 듣는 순간에 이런 친구는 데뷔시켜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만나보고 바로 계약을 진행을 했고 결국 계기는 랩몬스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음악을 한다는 거죠. 제 생각을 제 음악으로 옮겨 담아서 그걸 사람들한테 들려준다. 대나랩이라고 옛날에 같이 이제 음악했던 친구들 형들? 네, 김남준은 방탄소년단이 됐네요. 스프링보이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 힙합이에요. 샤라우터 스프링보이. 대담협이 인터뷰 했을 때 랩몬스터에 관해서 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 김남준이 잘생긴 거 아니야 나보고. 그래서 내가 방탄에서 솔직히 하위권인 것 같다고. 나는 막 뭐 진, V 뭐 그런 애들 있잖아. 잘생겼잖아. 솔직히 호석이가 남준보다 잘생겨. 에이. 글쎄 남준이는 6등 아니 7등. 막 아이돌 됐다고 막 이렇게 갑자기. 내가 방탄 상남자가 어떤 얘나 보고. 그건 되게 별로였다 그랬어. 예스. 예스. 아 근데 이럴 수가. 오랜만이야. 왜 얼굴이 바뀌었어요? 아, 형은 똑같아. 나 바뀌었어. 이 4월 15일에 군대가. 군대가? 대박이다. 공연 잘했어? 내가 우리 제대로 했지. 대나랩이요? 대나랩은 일단 대남도전 힙합 협동조합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워낙 옛날부터 같이 커뮤니티 활동하던 그 같은 힙합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친구들 중에 94년생이 유난히 많았어요. 이제 그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다가 아 그럼 우리도 그냥 크루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이제 쭉 같이 공연도 하고 이제 와서 뭐 공연 잘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어보고 궁금했어. 막 터진 거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앵콜이 다 터짐. 앵콜 뭐야? 갯벳 안 들어봤냐? 아니 아니지 나 너의 노래 몰라. 안 들어봤지 너 이번 우리 믹스테이프 안 들어봤지? 너무 쓰레기다 진짜 너. 진짜 너무하네. 관심이 없네 진짜. 아니 아까 원래 제가 핑계를 왜 자기 크루 믹스테이프를 지가 안 들었어. 한번 들으면 쭉쭉 들어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어. 하고 있네. 네 김남준은 방탄소년단이 됐네요. 더 나은 거지 나은 거지. 나 시켰냐?
네가 너 사오라고 빨리. 근데 너 화장하고 어떻게 나가? 나? 화장하고 어떻게 나가? 개집애처럼. 개집애처럼. 나. 아 근데 되게 안 어색하다. 오랜만에 봐. 왜냐면 워낙 옛날부터 봐서. 네가 이런 걸 했든 말든. 야. 솔직히 되게 잘, 너 되게 이뻐. 내가 했으면 누구보다. 누구보다 객관적이야. 방탄소년단 멤버 구성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하긴 해. 지네끼리도 XXX 역시 별 쓸모없는 별명이네. 아, 남준이가 그 안에서 역할을 톡톡히 해요. 영상 같은 걸 보면 남준이가? 어 되게 잘 까불어 얘.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남준이가 너무 약간 센 척을 해. 아니야 아니야 랩을 많이 해서. 저 랩 몬스터고요. 그 안 그래. 저 힙합이에요. 안나면 저 믹스테이프에 안 껴줘서 제가 나도 참가하고 싶다. 아, 요 별명 생겼던데 요 춤 있잖아요. 하박돌이. 아 하박돌이? 마리가리 춤. 그리고 이거 턱걸이. 트랩 부스쳐줘 춤. 야 화장하고 춤추더라 이러면서. 되게 희열에 휩싸여 있어 지금. 같이. 야 기분 좋았어요. 좋았어요 되게. 막 예 네, 되게. 이 멤버들과의 대화랑은 약간 다른 대화거든요. 그거는 그냥 제가 무게를 내려놓아도 되는 얘기들이라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게 간만이었거든요. 그 V라인 너무 좋아. 너무 잘생겼어. 잘하죠. 그 안녕하세요. 내가 V가 진짜 괜찮더라. 경추. 나도 안 하는 짓이야. 아, 네. 야, 뭐 음악 얘기 좀 해줘. 나도 재밌는데. 여기까지 와서 음악 얘기하겠어? 랩은 잘해? 랩 너무 어려워요. 왜? 아, 그러니까 이제 소재가 안 돼요. 소재가 아니, 없어요. 맨날 똑같잖아요. 방송하고 집에 오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가서 쓰고 다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방송하고. 근데 나는 솔직히 너가 지금 약간 좀 진지빠는 얘기지만 이제 너는 되게 랩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 좀 더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너만 할 수 있는 얘기 있잖아. 아이돌이면서 래퍼로서 너만 할 수 있는 또 너가 가사도 되게 원래 잘 쓰는 애인데. 뭐 전혀 뭐 그게 아 뭐 이번에 그거 글 봤어? 뭐 이럴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뮤지션들이나 자기가 음악을 결과물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뭐 혹평을 해주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반면에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혹평들을 받아들여서 다음 앨범을 그 사람들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앨범을 만드는 게 아티스트로서의 성장 아닌가 싶어요. 그 저는 일단은 저희 팀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냥 딱 이야기를 듣고 바로 랩몬스터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오늘도 생각이 많은 친구라 근본적으로 자기 음악에 대한 고민? 네,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힙합을 정말 사랑하는 음악평론가 입장에서 이건 내가 공격받으면 하다라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고 몇 가지는 이거는 편견이다. 조금 더 저희를 알아주시고 조금 더 저희 히스토리라던가 그런 거를 아셨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쓰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남준이가 그 언더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이돌로 올라가서 나는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하고 언플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그런 거를 했던 사람치고 진짜 우리가 제대로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했다라고 사람은 사실 꼽기 힘들어요. 남준이도 마찬가지고 그냥 랩을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정글 라디오나 뭐 힙합 플레이어나 이런 데 올린 걸 가지고 사실 언더 활동을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언더그라운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디펜던트하고 자기 자주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돌이라는 거는 회사의 기획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사실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대중들이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이제 언더 매니아, 힙합 매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당연히 안 좋게 보죠. 아 쟤네 음악도 안 하고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데도 노래 받아서 춤이나 추는 것들이 무슨 가수냐, 니네가 무슨 아티스트냐, 저런 애를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아이돌
저는 되게 암담했어요. 아니, 암담하다기보다 되게 막막했어요. 이제 앞으로 저는 항상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생각해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적인 능력을 어떻게 더 증명할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방탄소년단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인데, 그냥 내 목소리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께 들려주는 거, 그게거든요. This morning just to know less for your head. 기계적으로 wake up, 기계적으로 make up. 반의 삶 익숙해져가 자식과의 break up. 언제부터 내가 내게 만족했지. 꿈을 잃어놓고 판정했지. 편하게 위해서 적당히 지내면 몸까지 혀는 물에 삼게 됐지. 그래 나도 내가 참 역겨워. 뾰족한 칼날이 무뎌졌어. 생겨버린 스무 살의 졸음살. 편한 단기 두려웠어. 알았을 건 안 노린 건 don't give a f**k. This is my life. 이게 죽이 되건 죽밥이 되건 내가 차린 날 밥살이. 사실 저희만큼 정말 우리 힙합 힙합 하면서 슬로건을 걸고 나온 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막 그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힙합을 사랑하는 분들, 뭐 저랑 맨날 같이 음악을 하던 분들도 심지어 저를 욕하고, 제가 너 변했다, 너 옛날에 그렇게 무슨 애 아니었지 아니야. 막상 곡을 내고 보니 어떤 분이 블로그에 댓글로 그렇게 썼다고요. 정말 투머치하네요. 생각을 줄이고 달리는 게 공기를 더 느끼는 게 좋을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도 되게 발음도 다 뭉개지고 막 흥분해서 막 으아! 그 곡을 만든 걸 가장 후회해요. 네. 기억나요? 그 당시에 되게 스트릿 브랜드인데 약간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싼 거. 스트릿 브랜드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가지고 막 이상한 촌스러운 티셔츠 막 사오고, 누가 봐도 홍대에서 산 것 같은 뉴에라랑, 누가 봐도 홍대에서 산 것 같은 티셔츠랑 반바지랑 입고 왔는데, 누구한테 패션 지적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그 친구랑 제가 힙합이었죠. 색깔이 바지 회색을 제외하고는 다 파란색으로 깔맞춤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또 앞쪽에 멀리서 파란색이 막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거 조금 그렇긴 하네요. 파랑이였긴 했어요 그때. 그냥 스머프. 네. 그러네요, 스머프.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싶었어요. 그냥 이것밖에 생각 안 했어요. 아이고 아티스트. 컴퓨터로 쓰는 게 더 편해요? 컴퓨터로 쓰는 게 더 편하죠 원래는. 근데 약간 이런 아날로그한 감성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되게 느낌, 필, 막 그 순간 이런 걸 되게 많이 따지면 레몬스터는 되게 약간 조각하는 느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무슨 뭐 조각가도 아니고 그러진 않아요. 막 내가 시를 써야지 이래서 막 예쁜 무슨 막 뭐 싱그러운 표현 이런 걸 골라서 쓰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남들이 너무 흔히 쓰는 표현이나 너무 고민 없이 나온 표현 같은 건 좋아하진 않아요. 연인들은 메이크업스 투 브레이크업스 나 웨이크업스 투 메이크업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성찰적인 가사랄 것 같아요. 사실 이 싸가지 쇼에 어떻게 보면 저와의 테마송인데, 싸가지 쇼 자체도 굉장히 자아성찰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사가 약간 자아성찰적인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대신 가사가 약간 좀 더 되게 좀 들어오게 쓰고 싶어요. 빠른 친구라. 네. 평소에 막 저희가 막 치는 장난 뭐 그거 다 속아요. 뭐 딱히 구체적으로 말했으면 그냥 다 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보죠.
뭐 입장상 속이고 이럴 일은 없는데 멤버들이 웬만하면 잘 안 속는다라고는 했었어요 저한테. 휴식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싶다. 혼자 제가 자주 쓰는 K52 브랜드 모자가 있는데 되게 번거지는데 그거 푹 눌러쓰고 네. 음악을 꽂고 그냥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냥. 네. 뭐라고 하면 듣고 나왔어요? 저요? 그냥 촬영한다고. 무슨 촬영? 그냥 촬영한다고. 뭐지? 저 오늘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진짜요? 뭐 하고 싶어요? 저요? 저는 그냥 막 돌아다니고 카페 같은 데 그냥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 구경하고 그거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몰래카메라로 하기에는 좀 너무 세지 않나요? 레몬이 형이 전국 1%라서 몰래카메라인 걸 좀 알지 않을까. 방 PD님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세요. 언제요? 여기 계속 좀 풀어요. 혼자 할래? 방나 나가. 말하신 거 보면 그저 레몬이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눈동을 혼자 할래?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나가봐, 나.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네,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네. 그래요? 네. 3-1이네. 네. 나갔어요. 나가요. 파이트! 그래! 되게 좋네. 좀 아쉽다. 이렇게? 네, 카메라도 너무 잘, 목표가 너무 잘. 네. 카메라가 너무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카메라 없으면 할 자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근데 카메라가 분명히 눈에 띌 것 같아서. 괜찮아요. 갑자기 그냥 피디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피디님이 이러신 적이 없는데 촬영 특히나 외부 스태프분들까지 오셔서 같이 촬영하는 건데 이렇게 뭔가 어떻게 안 좋게 비춰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실 리가 없는데 했는데 그걸 굳이 부르시더라고요 굳이 야 문이 있나? 네? 아니요 모르겠는데 야 촬영을 한다는데 좀 네 이렇게 부르시는 거면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뭐 진짜 뭐 마음에 안 드시나? 뭐지? 아, 또 뭔 잘못 있어? 어? 가로수길 초입 들어왔어? 근데 오늘 거리는 충분한가? 다시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 됐어? 네, 좋아요. 촬영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 다큐 리 다큐? 네. 야, 그
사람만 영상 계속 보는데. 네. 그, 애들이 알아, 지금 그거 왜 하는 거지? 이걸 통해 뭘 보여주는 건지, 이것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저희도 얘기를 했었고. 실력 있다는 게 무슨 실력? 커버 알아. 커버에서 없어질 거 없거든. 아니, 너무 걱정되는데. 정국이 말고 솔직히 나는 뭔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아니야, 연습? 아니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MK에서. 지민이가 한번 울었던 적이 있어요. 라이브 때문에 제가 그때 인이어를 받으면 인이어를 누구를 줘야 되냐, 그래서 네 개를 좀 받으면 누구를 줘야 되냐 했었는데, 그러면은 전화 추가형은 이제 그러면은 라이브가 불안한 친구들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못 이겨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못 이겨서. 뭐야! 아니, 소리 지르셨습니다. 방피님 소리 지르셨습니다. 소리 지르셨습니다. 뭐야! 뭐야! 네, 뭔가 그렇게 터졌던 적이 한번 있었어서 저희가 라이브. 저는 본인들이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웃으면서 들을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우린 할 만큼 했고, 준혁도 알 만큼 아는데 이제 지네 몫이 이렇게 넘길 거면. 야, 그 왜 튄데? 그 리더는 왜 있는데? 뭐, 뭐 들어보니까 뭐, 120원 맨날 잠만 자는 거 아니야? 혹시 왜 하냐? 각자 연습해서 뭔 짓이냐? 왜 대답을 안 해? 네, 근데 뭔가 여기서 듣고 있는 게 되게 더 불안해요. 가서 그냥 직접 그냥 혼나고 싶어요. 아, 혼나고 싶어. 근데 나한테 들리기는 뭐 작업하고 늦잠 잤다, 뭐 작업실에서 잤다, 예민해서 그냥 항상 걱정 혼자 계속 하면 되거든요. 너만 하냐, 걱정을 다 하잖아, 이제. 네. 넌 휴가 없다는 거야. 네. 그럼 배우고. 화나잖아. 와. 하나도 안 들려. 저번에 대기실에 잤는지. 솔로 할 거냐? 너 나왔어요. 너 솔로 할 거냐? 이런 거 엠넷 프로그램 하고 요즘 맨날 뭐 아이돌 뭐 3대 웹툰 이러고 올라오니까 뭐 끝났냐, 지금? 할 필요 없어, 지금? 너 잘난 것만 알려줘. 야, 휴가는 뒤에서 어떨 것 같아? 야, 이렇게 갈 거면 너 솔로 해야 되냐. 뭐야? 뭐 하냐고? 또 봐라. 진짜 잘하고 있어. 야, 레몬스타. 솔로 안 할 때? 솔로 할 때는. 진짜 제대로 묻는다. 솔로야 무당적이네. 솔로야 무당적이네. 무상적이네. 무상적이네. 우와, 솔로야 방탄소년단이야. 겹찬소년단이야. 야, 봐봐, 인마. 야, 이거 너 상남자 몰카야, 인마. 상남자 몰카. 우셨어요? 얼른 모습 우는 거야? 맞췄어, 눈물 떨어지는 소리. 아, 저 진짜 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렇습니다. 하루만 얘긴 진짜 네. 네. 진심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니터 이렇게 이어폰 끼고 듣고 있었는데 휘님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길래 네 명 더.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네,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카메라도 있다고 하는데 있었다고 하는데 왜 몰랐지?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방시혁 PD님이 뭐야 하시대. 뭐야? 뭐 격하게 해야 되는데 마침 누가 잘못해 쳐줘갖고 잘했다 싶어 소리 한번 딱 지르니까 좀 약간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런 게. 근데 그 너무 이름을 높게 잡으셨어요. 뭐야? 막 저는 막 그 문을 딱 누가 치고 나서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혼나고 있는 이상하게 왜 방해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어 누가 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라고 그래 이러면서 피디님이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거기 누구야? 이러면서 연기할 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저 되게 노력한 거예요. 어색해. 계속 웃겨갖고. 근데 이렇게 오글거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완전 웃겼어요. 그래서 계속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무슨 빵 터질 것 같아갖고 되게 오글거렸고. 그래서 제가 눈치가 없나 봐요. 저 제가 눈치가 빠른 줄 알았는데. 방송하다 보니 둘이 밥 먹는 일도 있네. 아, 저는 평생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좀 얘네도 자리 잡으면 자주 먹지. 아... 먹자. 그래서 네. 아까 차에서도 얘기했는데 요즘도 계속 그냥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하려고 정신없나? 크게 멀리 보지는 못하고요. 그냥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올해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냥 생각을 하고 있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너네끼리 모여서 얘기 많이 하고? 예, 뭐 뭔가 상황 같은 게 생길 때마다 꼭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슈 있고 이럴 때? 네, 아무래도 꼭 뭔가 트러블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짚고, 아 감사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너 못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아니. 아, 네. 뭐, 니네한테 아니 너랑 슈가 이제 신경 쓰이는 거는 계속 그거지 뭐 아티스트로서 잘 아, 고민하고 있나. 아, 네. 그 고민 안 하기 딱 좋은 환경이잖아. 음악은 많이 듣냐? 음악은 네, 음악은 항상 듣고 있는데 이제 제가 쓰려는 게 이제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제 소재가 네 막상 쓰려니 무슨 얘기를 써야 하지? 사실 아이돌 하면서 소재 찾으실 확률이 없지. 뭐 이, 네, 일어나면 짐짝처럼 실려가서 네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긴 들었어? 그 데뷔 1주년 믹스텝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그 얘기 가사도 좀 뭐 조금만 더 그러니까 성숙한 게 있어요. 자조적인 걸, 자조적인 느낌의 가사를 원하냐고. 그런 가사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아 오히려. 네. 너무 찌질하지 않니? 기본적으로 지금 스웩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너무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난 그래도 뭐 이런 얘기를 너무 하는 게 좀. 예. 뭐 나는 약간 피해 의식 같아서. 하고 싶은 일 그냥 막 할 수 있었던 그게 정말 이제 어떤 본질인데.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 같아요. 뭔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니까요. 그리고 아마 정말 관심 있고 아이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봤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인들은 breakups to makeups 난 wakeups to makeups 불평하지 말자 나도 할 수 있겠지 breakup 빡빡한 스케줄에 힘들어도 smile cause 방탄이라는 가족의 I'm not an only child 친구들 사이 난 유명한 lonely owl but 아닌 척하고 살지 my stupid lies and I gotta smile know why? cause I'm an idol 난 나의 삶을 살 뿐 don't give a f*** with the title never been idol 내 같은 랩하며 땀을 막 흘려 내 티와 바지 위에 예쁜 은하수가 갈려 채권 이렇게 두 개의 삶을 산다 건 남들은 다 한 번 사는 인생을 난 두 번이나 산단 걸 만 명이 넘는 무대에 설 수 있는 래퍼가 과연 대한민국 바닥에 몇 명이나 되려나 난 랩으로 유명해지겠단 꿈을 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될 거야 Fill my mind Fill my heart 나의 가방을 열고서 진짜 나를 꺼냈어 I'm fine Yeah, yeah, yeah 7년째 반복하는 이 짓 I love it 네가 무시했던 아침이가 이젠 I live it 난 떳떳해 내 가사한 줄 남이 써준 적 없어 전부 내 마음에서 거짓말 안 해 때려주겠다 데뷔했을 때만 해도 나 계속 메이저와 마이너 사서 고민했지 난 어릴 땐 위챗을 가져가며 쓸데없는 가면을 딱 쓰고서 머리 싸맸던 나를 forget them 어차피 감톤 대중이 정하는 것을 왜 몰랐을까 시간이 지나 내가 깨달은 걸 편견 없는 가치 정도만 내가 신뢰한다는 걸 난 지금은 나를 믿고 난 신념을 믿어 내가 나 안 믿는데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나를 믿어 respect 너는 래퍼들이 버릇없이 또 버릇처럼 외쳐내는 걸 존중하지 못할 거면 입에 참치는 마 Just wanna tell you ain't Fill my mind Fill my heart 나의 가방을 열고서 진짜 나를 꺼냈어 I'm officially rapping a soul's key beat They don't check it, they don't f*** 못됐지 21의 supreme에 미치는 남자 그게 나야 네가 나 알기나 하냐 I'm sickly rapping a soul's key beat 이 사실만으로도 f*** 성공했지 난 a star 밤에 내 음악 하는 남자 그게 나야 네가 나 알기나 하냐 f*** you man 좋은데?